야, 영재야, 이거 미분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 거야? 아, 이거 x 플러스 4제곱 더하기 3 이거잖아.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. 이거를 또 하면 이렇게 돼. 그래서 답이 이거야. 그렇게 푸는 거야?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응용해서 풀어도 돼. 오케이, 땡큐. 3학년 8반 반장은 지금 바로 학생 상담실로 오세요. 생계산 불에서 빠진 거 같은데. 이거 태우 씨 인정한데? 네. 가서 조사해요. 네. 응? 여기에 거울 있었나? 네, 더 있었냐, 원래. 저 이거 해. 뭔데, 이거? 사인하고, 배달 돌리면 돼. 아, 알았어. 진짜 안 하는 사람 없지? 뭐 하냐? 나 배고파. 밥 먹으러 가자. 아까 거울 좀 이상한 것 같아. 거울이 다 똑같지. 뭐가 이상해? 찝찝해서 그래. 한 번만 가보자. 알았어. 한번 가보자. 이거울에 이거울 이상하잖아. 아무렇지도 않은데? 그냥 거울 같은데? 아니, 이상해.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. 그런가? 나 근데 좀 배 아프거든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이상한데. 영재야, 여기 내 자리인데 비켜줄 수 있어? 여기 내 자리야. 여기 내 자리인데. 미안해. 영재, 아까 네가 말한 거 빵이랑 뭐 다른 것들이 맞지? 아? 이거 아니야? 아닌데? 먹으면 뭐 알겠어. 그만 먹는 거. 진짜 신선 같아. 영재 자스 오랜만에 나왔네? 저 매일 나오는데요? 이때 누구? 거짓말이야! 어디 어디가? 저 지금 바람 쐬려고. 빨리 안 들어가? 네? 빨리 들어가? 네. 들어가 들어가.
그럼요. 공부라고 했어, 지금. 가슴을 흔들어서 공부해. 어떤 의미예요? 내가 어떤 뜻이 있어? 공부라고. 근데 그것보다 제일 있잖아. 약간 요즘 학교에서 이중적이라는 꿈을 들어서 저 이중적이라도 공부를 저렇게 하고 거울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처음에 빌려왔던 거 여기 있어. 영재야, 지어줄까? 영재, 영재. 내가 저번에 너한테 책 빌려가지 않았냐? 내가? 아니, 내가 너한테 책을. 아닌데? 아니야? 아,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? 응. 진짜? 어제 빌려가지 않았었어? 안 빌려갔는데? 진짜 가지마. 알았어, 안 가. 오늘 먼저 가. 일 있어가지고. 알았어. 가. 나는 잔다. 꿈에 뜨던 거. 해봐. 야, 또. 이거 해봐. 이런 거야?
있어, 그러니까. 빠지겠네. 야! 빡치네. 야! 그럼 어디서 본 거야, 영상을?